그야말로 미친 경기였습니다. 비록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50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하였지만 경기는 엉망이었고, 게다가 경기 후 콘테 감독의 경악스러운 인터뷰가 영국에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시작 전 몸을 풀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히샬리송은 경기 시작 5분 만에 교체됐고, 그 이후 사우스햄튼의 주전 센터백들이 모두 부상을 당했으며, 최근 공수에서 맹활약해주었던 벤 데이비스까지 부상으로 교체되었는데요. 게다가 3대1로 승기를 잡았던 토트넘은 말도 안 되는 3대3 동점을 허용하면서 무승부라는 아쉽고 황당한 결과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는 비록 100호 골에 대한 아쉬움은 남겼지만 프리미어리그 통산 50호 도움을 기록했죠. 현지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통산 50번째 도움을 기록하며 러블리한 패스를 했다 전했는데요. 그리고 통계 매체 옵타는 손흥민 선수의 이 기록은 토트넘 역대 세 번째 기록이라 평가했습니다. 또한 HITC는 손흥민 선수의 이 패스는 1인치 차이의 완벽한 패스였다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트넘이 승리했다면 이 기쁜 소식이 가장 크게 축하할 만한 소식이었겠지만, 지금 영국은 콘테 감독의 충격적인 인터뷰에 경악하며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매체 디 애슬레틱의 기자 잭 피트브루크가 지금까지 이런 기자회견은 본 적이 없었다 라고 개인적인 평가를 할 정도였는데요. 콘테 감독은 인터뷰에서 선수들은 이기적이었고 그들은 팀도 아니었다 비난하면서 패배에 익숙한 토트넘의 클럽 문화를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런 식으로 선수들을 옹호하고 감독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분위기와 다니엘 레비 회장에 대한 저격까지 서슴치 않고 질러버린 상황인데요. Now, until now I try to hide the situation, but now no. 기사는 콘테가 자신의 토트넘 선수들과 축구클럽 전체의 문화, 방향성을 공격했다면서 비단 오늘 경기만이 아니라 최근 있었던 셰필드와의 FA컵, 챔피언스 리그의 AC 밀란전 등 무기력한 패배를 예로 들며 선수들은 열정도 없고 이기적이고 구단과 회장도 모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모두 감독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토트넘은 감독은 바꿀 수 있겠지만 절대 토트넘의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전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런 발언에 대한 현지 매체들의 반응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을 두고 토크스포츠는 토트넘은 붕괴되고 있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CBS 스포츠는 굉장히 냉정한 어투로 결론을 짓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토트넘의 이탈리아 출신 감독 시대의 종말일지도 모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풋볼 365는 토트넘의 최근 붕괴는 콘테가 더 이상 팀에 신경도 쓰지 않고 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 지적했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는 형편없었고 토트넘은 정말 끔찍한 광경이었으며 무리뉴 감독 체제였을 때보다 훨씬 더 기쁨과 야망을 잃었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누누 감독 당시보다 더 계획이 없어 보이고 팀 셔우드 감독 체제 이후로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전술을 선보였으며, 토트넘은 최근 몇 년 동안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나쁜 혹은 부적절한 감독들을 거쳐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콘테 감독에게 당연히 수치스러운 일이어야 하지만 그는 아마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기사는, 토트넘에 온 이후로 콘테는 클럽 전체와 팬들을 가스라이팅 해왔고 그는 여전히 그들에게 자신이 호의를 베풀고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대접받기만을 원한다고 맹비난하였는데요. 콘테는 이미 최근 몇 주간 자신이 해고되어 보수를 받고 떠나길 원하고 있었으며, 이제 레비 회장은 콘테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콘테가 없었던 지난 몇 경기 동안 토트넘이 연승을 했던 것은 우연도 아니라는 것인데요. 사실 콘테 감독은 애초에 팀 장악력, 카리스마, 리더십 등의 강점이 있는 사람이지 특출한 전술적 천재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관리자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금기인 선수들과 클럽, 운영진에 대한 맹비난을 한 것에 대해 현지 매체들이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 콘테 감독에 대해 그를 오늘 밤 당장 해고하라고 주장한 것은 리버풀 레전드 출신의 해설위원 제이미 캐러거입니다. 그는 콘테의 이번 기자회견을 두고 자신의 트윗에서 콘테는 이번 A매치 기간에 경질되기를 원한다. 토트넘은 그를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고 오늘 밤 경질해야 한다 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콘테 감독을 경질해서는 안 된다면서 콘테 감독의 발언을 옹호하는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토트넘 레전드이자 감독 출신인 글렌 호들은 BT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콘테가 토트넘의 리그 순위 4위를 유지하기 위해 놀라운 일을 해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가 시즌이 끝날 때까지 남아있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콘테 감독이 결국 떠나게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그를 제거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 평가했는데요. 스퍼스웹 또한 콘테 감독이 또 다른 감독 데리고 와봐야 토트넘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는 발언에 동의한다면서 토트넘은 현재 거의 10년 동안 스쿼드에서 동일한 핵심 그룹을 보유하고 있고 10년간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며 이제 새롭게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또한 스퍼스웹은 또 다른 기사에서 드디어 콘테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인가, 팬들을 자기 편으로 돌리려는 것인가, 아니면 다음 팀을 위해 체면을 세우려는 것인가 라면서 아마도 이 세 가지가 모두 혼합된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어떤 경우이든 그가 오르며 이 문제는 토트넘에서 몇 년 동안 명백했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며 이제 그 변화가 일어날 때라 주장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손흥민 선수의 향후 상황에 있어서 이 문제는 정말 큰 격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될 텐데요. 기브미 스포츠의 해설위원 제이미 오하라는 오늘 경기가 있기 전 콘테의 전술 안에서 손흥민 선수가 의욕을 잃은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손흥민은 윙백처럼 플레이하게 된다면서 전술은 3-4-3이라고 하는데 막상 5-4-1에 케인만 혼자 앞에 있고 쏘는 그 위치보다 뒤에 있게 되며 이런 시스템으로 인하여 손흥민은 지금 축구를 즐기지 못하고 있다 평가했는데요. 더 부투름도 제이미 오하라의 손흥민에 대한 분석에 동의하는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기사는 전 토트넘 감독 팀 셔우드 역시도 비록 손흥민이 이번 시즌은 부진을 겪었지만 내년에는 분명 다시 살아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전했는데요. 그리고 손흥민은 확실히 다음 시즌에 더 나아지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가진 선수라면서 콘테 감독이 조만간 물러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손흥민은 가까운 미래에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사는 주장했습니다. 지금 현지에서는 콘테가 레비 회장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은 자기를 좀 잘라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경질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골닷컴은 이미 다음 감독으로 팬들은 포체티노의 귀환을 바라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드 풋볼은 조만간 현 토트넘 코치진 중 한 명인 라이언 메이슨이 임시 감독으로 임명될 것이라 전망한다는 전 토트넘 수비수 라몬 베가의 의견도 전했는데요. 라이언 메이슨 코치는 무리뉴 감독 경질 이후에도 감독 대행을 맡은 바 있습니다. 올 시즌 콘테 감독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4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기당하기도 했으며 응급 수술까지 겪는 등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불운의 연속이었는데요. 이 와중에 참고 참았던 불만들을 폭발시키면서 현지에 큰 파장을 일으켜버린 상황입니다. 사실 콘테 감독의 일부 선수들이 이기적이라는 질타에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레비 회장과 토트넘이라는 팀의 정서와 문화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잘했다가 못했다가를 왔다 갔다 하는 도깨비 팀인 것일 텐데요. 허나 그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코 팀의 부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걸 바꿔야 하는 위치에 있는 그가, 더군다나 토트넘에서 돈을 받으면서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그가 전혀 프로답지 못한 이런 발언을 해버린 것은 토트넘 구단 입장에서 그를 정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생각인데요. 현지 매체의 견해처럼 콘테 감독은 오늘 작정하고 경질을 각오하고 질러버린 것이란 말에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콘테 감독은 분명 손흥민 선수에게 많은 애정을 보여준 감독입니다. 지금껏 손흥민 선수를 거쳐간 모든 감독들이 그러했듯 말이죠. 그렇지만 그 감독들과 콘테가 달랐던 점은 손흥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였습니다. 지난 시즌 중간에 들어왔을 때와 올 시즌 작정하고 자신의 전술적 색채를 강하게 나타냈을 때는 큰 차이가 나타났던 것이죠. 토트넘의 경기력과 손흥민 선수의 얼굴 표정은 누가 봐도 달라졌던 것인데요. 인간적으로는 좋은 사이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축구 전술과 철학적으로는 손흥민 선수와 콘테는 상극이라고 할 정도로 맞지 않는 부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는 콘테 감독이 계속해서 토트넘을 맡을 가능성은 사라졌고 그가 과연 올 시즌을 마치게 될 것인가, 그리고 A매치 이후 우리 손흥민 선수가 어떤 새로운 감독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만이 남아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